돌직구 질문인데요. 네.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퇴진하면 대통령 누가 될까요? 60일 내에 선거를 다시 하면. 글쎄, 그거는 여론조사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여론조사는 뭐 문재인, 안철수, 반기문 이런 분들이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. 반기문 뭐 총장은 그냥 제가 그냥 보기에는 네. 이미 이제 그뭐 후보로 안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았나 보이고요. 네네. 그분은 뭐 동력이 지금 그분의 출마한다면 동력은 거의 새누리당 그렇죠. 쪽이었을 텐데 새누리당이 지금 동력으로서의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뭐 브레이크 없는 벤츠가 아니라 엔진 없는 벤츠는 그냥 전시용이지 달리는 용은 아니다. 전시요. 이렇게 예.